한번 맛보면 자꾸만 먹고 싶다. 맛과 모양 다 사로잡은 명품 레시피의 주인공. 달콤한 하루를 만들어주는 매력 만점 셰프 이진환. 이맘때 추천하는 디저트는 요즘 너무 쌀쌀합니다. 외롭거나 커피인 분들을 위해서 따뜻한 디저트, 먹으면 사랑을 불러오시는 디저트, 수플레나 퐁당 쇼콜라, 요 제품들을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 퐁당 쇼콜라는 안에 따뜻한 초콜릿이 녹아서 나오는 거고, 수플레는 달콤한 향이 나는 부드러운 디저트로서 많은 분들께 제가 추천해드립니다. 최고급 디저트, 내 손으로 만든다. 남부럽지 않은 요리 실력을 뽐낼 수 있는 명품 레시피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최고의 요리 비결의 윤영빈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밥 먹는 배 따로 있고 빵 먹는 배 따로 있고 디저트 먹는 배 따로 있다. 네, 뭐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사실 디저트는 이제는 빠지지 않는 필수 코스가 되기도 했는데요. 기왕이면 산뜻하고 질리지 않는 맛있는 디저트면 어떨까요? 하실 수 있습니다. 이진환 셰프님이 계시니까요. 네. 아, 셰프님께서 네. 정말 많은 분들에게 디저트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시고 계시거든요. 오늘은 날까지 팍팍 늘어놓겠습니다. 네. 오늘도 좀 팍팍 좀 불어넣어 주십시오. 네. 네. 오늘 어떤 메뉴인가요? 오늘은 수플레라는 네. 디저트인데요. 이제 불어로서 네. 부풀어 오른다, 부푼다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정말 네. 꿈이 부풀어 나도록 한번 열심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좀 부풀어 오르고 폭신한 그런 요리가 그렇죠. 요리가 폭신한. 아, 진짜 제 마음도 부풀어 오르네요. 네. 자, 부푼 가슴으로 기대해 주십시오. 수플레입니다. 재료 나와 주세요. 집에서 즐기는 인기 디저트. 푹 떠서 입에 넣는 순간 사르르 녹는 부드러운 수플레와 보기만 해도 싱그러워진다. 상큼한 청포도가 듬뿍 들어간 새콤달콤 청포도 주스. 재료 살펴볼까요? 수플레 재료는 밀가루, 무염버터, 우유, 달걀 흰자, 달걀 노른자, 설탕, 초코 파우더, 슈가 파우더. 청포도 주스 재료는 청포도, 얼음, 꿀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요리, 수플레와 청포도 주스. 재료 준비 끝! 자, 수플레 한번 네. 준비를 해볼 텐데 어떻게 먼저 준비를 해야 될까요? 이제 가정에 이런 게 있으시면 네. 정말 좋은데요. 이게 없다 하시면 네. 또 방법이 있죠.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 외에 쿠킹오일처럼 된 네. 조그만 컵 같은 거 있잖아요. 아, 네네네. 예, 그걸로 대체하실 수 있습니다. 아, 네. 이렇게 용기를 컵을 준비를 해주시고요. 네. 두 네. 번째로 설탕과 버터. 네. 설탕과 버터입니다. 네. 그래서 이 버터를 네. 살짝 팬에 녹여주시면 되는데요. 아, 버터를요? 네. 네. 정말. 네. 녹여만 주시면 됩니다. 아,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이래도 되나? 네. 살짝만. 네. 아, 녹여주시는 거군요. 네. 자, 안에서 이제 슬슬 녹아가고 있습니다. 네. 요 작업을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네. 그 이유는 네. 뭐냐면 이 수플레라는 거는 액체 상태의 디저트인데요. 네. 이 액체가 케이크와 비슷한 시트로 변해가는 과정이에요. 정말 부드러운데. 네. 이 반죽이 네. 이 우리 그릇을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지금 어떻게 보면 사다리를 만들어주는 아, 그래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죽이 자, 이걸 타고 올라간다고요? 네네. 자, 되게 재밌는 버터를 녹였죠? 네네. 이 녹인 버터를 네. 브러쉬를 이용해서 그릇의 네. 표면에 이렇게 한번 발라주시면 돼요. 아, 네네네. 그 일회용 호일 컵을 이용한다면 고기도 안 해. 그렇죠. 발라주시면 안쪽에 되죠? 이렇게 버터를 잘 발라주시고요. 네. 그런 다음에 자, 버터를 발랐고요. 네. 설탕을 네. 뿌려주시면 돼요. 오, 아, 안에다가요? 네. 오, 안에 좀 이렇게 붙네요. 그렇죠. 접착제처럼 이렇게 붙죠. 네네네. 이렇게 골고루 돌려가면서 네. 설탕을 뿌려줍니다. 네. 아, 저 이거 한번
먹어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이렇게 떠서 굉장히 좀 부드럽게 이렇게 맞습니다. 먹는 그거. 떠서 먹는. 아, 야, 이거 되게 맛있던데. 긴장되네요. 예, 예. 이미 드셔보셨다니까. 자, 네. 이제 우리가 네. 준비는 다 했고요. 네. 두 번째로 한번. 자, 다음 준비로 또 한번. 다음 준비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뭘 준비해야 될까요? 자, 두 번째 단계는요. 네. 이 늘 제가나 제 빵에서는 이제 버터를 사용하실 때 네, 네. 무염버터. 무염버터. 네. 무염버터를 소스팬에 네. 살짝 녹여주시면 됩니다. 끌면 안 돼요. 끓이면 아, 안 되시고. 네, 안 끓도록. 네. 불은? 중불. 중불 정도. 네, 중불에서 이렇게 녹여주시면 돼요. 네. 녹여주시는 동안. 네. 저희는 이게 다 녹았다 싶으면은. 네. 여기다 버터, 아, 밀가루 넣을 겁니다. 여기다가 바로요? 네. 오, 바로. 네. 이게 사실은 진짜. 네. 좀 고급 디저트 아닙니까, 요거? 프랑스에서는 네. 고급 디저트죠. 그죠? 자, 이거 고급 디저트 하나 정도는 좀 할 줄 알아야 되죠? 네. 이거 제가 잘 넣겠습니다. 사실 또 이게 제가 선택한, 오늘의 메뉴로서 선택한 이유는 네. 가정에서 정말 여러 가지 네. 맛으로 표현하실 수가 있어요. 아, 한 가지 맛이 아니고? 그렇죠. 응용이 가능하죠. 응용이 너무 쉽고 네. 다양하게. 그리고 한 번만 만들어 놓으시면요. 네. 연말 연시에 또 모임도 많잖아요. 그렇죠. 대량으로 내놓으실 수가 있어요. 아, 대량 생산도 가능하고. 대량 생산이 가능해요. 집에서? 집에서. 야, 좋으네요. 지금까지 했던 디저트랑 다르게. 네네. 한번 만들어 놓으시면 냉장고에 보관해서 딱 꺼내서 쭉 그 그릇에 짰다가 네. 굽기만 하시면 돼요. 굽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오, 자, 이거. 이렇게 보시면 이제 버터가 다 녹았죠? 네. 오, 그러네요. 네. 여기다가 제가 밀가루를. 밀가루를 넣습니다. 넣습니다. 네. 과감하게. 네. 넣고. 스패츄럴로 네. 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버터에다 바로 밀가루를 네. 넣어서 좋습니다. 야, 이게 진짜 오늘 디저트는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면 해주실수록 구미가 당깁니다. 네. 네. 이때 주의하셔야 될 네. 점이 있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불 위에 올려놓고 하고 있잖아요. 네네. 눌러붙고 타게 하면 안 돼요. 아, 제가 기억하기로 네. 버터에 밀가루를 이렇게 불에 하면은 이게 갈색빛이 나게 타버리. 그렇죠. 거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렇게 네. 살짝 불에서 제거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네. 자, 됐죠? 네. 이제 얘는 안 쓰겠습니다. 자, 밀가루 이제 어느 정도 농도가 좀 생겼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여기다가 우유를 이제 넣는데요. 우유가 또 들어가야죠. 근데 우유가 네. 꽤 많은 양이 들어가요. 네. 자, 이렇게 하면서 네. 한 번에 다 넣지 않고요. 조금씩 넣으면서 위스키 하겠습니다. 섞어줄게요. 네. 자, 그러면 걸쭉해지죠? 그러네요. 섞어주니까. 약간 스프 같은. 네, 자, 이렇게 또 될 때 네. 우유를 한 번 더 또. 아, 나눠서요? 네, 한 세 번 정도에 나눠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우유를 좀 듬뿍 넣어서 먹이면 네. 좀 풍미가 더 생길 것 같아요. 부드러운 네. 풍미가 생기는 거죠. 네. 아, 지금 약간 그 진짜 그 우유 수프처럼 네. 막 그런 향이 나요. 이제. 향도 나고 질감도 이렇게 걸쭉해지죠. 네. 자, 이렇게 되면 또 마지막 우유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나눠서 네. 넣으시는군요. 네. 그러니까 오늘 이 수플레는 일단 고급스럽죠. 네. 그리고 또 다양하게 응용이 가능하죠. 가능하죠. 만들어 놓으면 대량으로 또 여러 번 써도 되죠. 보관이 용이하고. 보관이 용이하죠. 생산도 대량 생산이 가능하죠. 장점이 많은. 아주 장점이 많은 친구죠. 네. 기대가 됩니다. 네. 자, 마치 크림스프처럼. 네네네. 되게 부드러워졌죠. 네. 예, 보세요. 아, 그러네요. 제 크림 수프가 기억이 안 나서 우유 수프라고 이렇게 무식한 소리를 또 제가 했습니다. 아, 아닙니다. 네. 자, 네. 이게 완성이 됐고요. 네. 잠시 이제 식혀놓을게요. 네. 조금 식혀두는 동안 식혀둬야 될 이유는요. 네. 저희가 이제 달걀을 넣을 건데 달걀이 들어갔을 때 익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약간 식혀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식는 동안에 저희가 네. 할 것은 네.
짜잔. 네, 뭘 해야 되나요? 머랭입니다. 아, 머랭을, 아, 머랭 저희 지난 시간에. 저번 시간에. 네. 네. 만들어 봤잖아요. 만들었죠. 그 손으로 하다가는 정말 팔이 빠질 수도 있다는. 그렇죠. 제가 정말 시간만 있으면 우리 형빈 씨한테 네. 맡기고 싶은데. 형빈 씨가. 네. 여기서 에너지 다 쏟으면 안 되니까. 네네네. 네, 네. 자. 머랭에는 달걀 흰자와 설탕만. 네, 설탕이 들어갑니다. 저희 네. 그 베리 머랭 한다고 또 한번 만들어 봤어요. 만들었었죠. 네. 네. 자. 자, 이렇게 거품기를 이용을 해서. 네. 손으로도 만드시는 게 가능합니다. 거품기만으로도요. 네. 네. 하지만 기왕이면은 이런 게 있으시면 사용을 해주시는 거. 이게 좀 편하죠, 아무래도. 그렇죠. 다음번에 한번 네. 기회가 생기면 네. 어떻게 머랭 빨리 만들기 한번 대결 한번 해볼까요? 전 사용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플레. 수플레. 네. 아, 오늘 진짜 아주 장점이 많은, 디저트입니다만은 제 기억에는 되게 맛있었던 것 같거든요. 네. 식감이 네. 정말 부드럽고 촉촉해요. 네. 머랭이 다 완성된 거는 어떻게 하면 확인할 수가 있나요? 머랭이 완성된 거는 네. 로픽, 미들픽, 네. 하이픽 그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네. 로픽이라 하면은 아까 전에 이렇게 머랭을 찍어서 올려보면은 네. 자, 지금 상태에서 보여드릴게요. 올라왔어요. 이렇게 하면은 네. 휘죠? 네. 이게 로픽입니다. 아, 이렇게 휘어내려가면요? 네. 오. 하이픽이라 하면은 이렇게 네. 뒤집었을 때 네. 모양이 꿋꿋이 살아있는 거예요. 아. 지금 일단 로우픽까지는 온 거네요. 그렇죠. 네. 네. 자, 이렇게 뒤집어 보면은. 아, 그러네요. 이제 또 살짝 올라왔네요. 살짝 올라와있고 네. 주저앉지가 않죠? 네. 이렇게 딱 뒤집었을 때. 그러네요.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네. 하이픽. 하이픽. 네. 자, 완성됐고요, 머랭이. 네. 이 머랭을 또 어떻게 이용을 좀 해주면 될까요? 네. 자, 웬만큼 식었네요. 자, 저희가 만들어 놓은 여기 반죽. 네, 요거 이쪽으로 갖고 가서 볼게요, 이제. 자, 살짝 이동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네. 달걀 노른자를 넣고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네. 이건 지금 흰자는 안 들어가고. 아니다, 노른자만. 노른자만 들어간 거죠. 네. 네. 노른자를 넣고 저어줍니다. 네. 아니, 근데 이게. 진짜 맛이 없을 수가 없는 게요. 네. 버터에 달걀 노른자에 우유 듬뿍 들어갔죠. 그래도 네. 맛없는 건 또 맛이 없어. 아, 그래요? 아, 이게 아주 풍미 가득한 정말 그런 요리가 될 거예요. 자, 완성이 됐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요, 이제 저희가 할 거는 네. 이 두 가지 섞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아, 네. 네. 섞어주기만 하면 되는데, 네. 보시다시피 전혀 다른 성질의 것들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두 가지가. 네. 이렇게 되면 잘 안 섞이거나 분리가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다른 성질의 두 가지 성질을 합치려면은 네. 소량을 네. 넣어주고 섞어줍니다. 넣고 네. 섞고 그러니까 이걸 이놈이 침범을 했는지 안 했는지 네, 모르게. 네, 네. 아 그렇죠. 그 살짝 요 그렇죠. 간만 보는 거죠. 섞이는 그렇죠. 그 정찰대 역할을 해주는 정찰대요. 아. 옵저버를 보내요. 네. 아, 이거, 게임 좋아하시나봐요. 네. PC방에 한참 또 출근 후에 찍었습니다. 아하, 네. 자, 이렇게 해서. 네. 한 스푼씩 살짝 넣어서 섞어주시고 계세요. 네, 이제 웬만큼 섞였다. 네. 이러면 본부대를 투입시켜요. 아, 이제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네. 본부대. 자, 쭉 갑니다. 아, 이렇게 하니까 이 머랭의 그 푹신함도 그대로 살아있으면서 네. 반죽이 되네요. 네. 너무 네. 푹신푹신해 보이죠. 아주 그냥 포근해 보입니다. 네. 네. 자, 반죽이 다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네. 됐습니다. 이걸 이제 담아내야 되겠죠? 담아야 되겠죠. 어떻게 담을까요? 그럼 물론 그냥 이렇게 퍼서 담을 네. 수는 있지만 네. 저게 또 보기 좋은 게 먹기 좋다고. 그렇죠, 그렇죠. 네. 짤주머니가 있으면 좋은데. 아. 저희가 네. 저번 시간에 짤주머니 이용했지만, 이번 시간에는 위생 비닐팩을 한번. 진짜 이거 한번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한번. 그때 왜냐면 짤주머니 대신에 위생팩을 써도 된다고는 하셨는데, 저희가, 보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렇죠, 못 봤죠. 과연 가능한지. 네. 자. 한번 직접 보여주시네요. 위생팩에 네.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네. 자, 이렇게. 네. 잡아놨습니다.
이게 약간 그 진짜 네, 됐습니다. 크림 같은 상태가 되어 있어요. 이 반죽이. 이것도 네. 이게 진짜 될까요, 선생님? 아, 참. 이거 다 두근두근 하는데. 자, 이렇게 담아서 모양을 잡아주고요. 지금 그러니까 그 비닐팩의 그 모서리 부분, 요 부분을 그렇죠. 이용하는 거죠? 생김새가 저번 지난번 시간에 봤던 거랑 비슷하잖아요. 그러네요. 그 짤주머니 모양이 좀 나요 네. 지금. 오, 야. 여기다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네. 안에서부터 공기가 안 들어가게 네. 쫙 눌러서 짜주셔야 돼요. 아, 안에 빈 공간이 없이요. 그렇죠. 그래서 약 대략 3분의 2 정도. 네. 아, 이 정도면 채우면 되나요? 네. 아, 이렇게 해서 오븐에 구워내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구워내면은 네. 정말 촉촉하고 부드럽고 달콤하고 네. 맛있는 네. 수플레가 완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플레를 이제 컵에도 다 담았는데요. 네. 이거 이제 구워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생님? 그렇죠. 이제 굽기만 네. 하면 됩니다. 네. 이렇게 넣고 구워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 180도 온도에 여기 부풀어 오는 걸 좀 보시면서 네. 확인하시면서 해주시면 되고 대략 시간 한 몇 분 됩니까, 선생님? 대략 15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네. 자, 이렇게 넣고요. 자, 이렇게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수플레 네. 구워지는 동안에 네. 또 저희 보여드릴 게 있다고요? 네. 네. 자.